조금 오래됐지만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아스! 아스! 부처님. 가란 말이야. 너 만나고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너 만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아니고요. 너 만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아니고요. 아커. 아커. 가란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네. 땡! 아스. 땡! 아스. 아스. 가란 말이야. 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정답! 우와! 아니 그걸 까고 보시면 어떡해요. 네, 아 이제 뭐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나 봐. 너 만나부터 제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어.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나 봐. 자, 공개합니다. 영화 해바라기. 저것도 뒤늦게 역주행한 남자들의 영화라는 평을 듣고 있는 야스. 어? 네, 야스. 꼭 그래야만 했냐? 자, 느낌 살려서. 꼭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정답! 잘했어. 정답, 정답. 잘했다. 뭐죠? 아스! 어? 아스! 아. 라면 먹고 갈래요? 아까! 아스! 네. 사랑이 어떻게 변해요? 아, 그 장면. 정답! 리듬까지 살려주셔야 돼요. 공개합니다. 패스! 어, 사실 이 회사 배우 아닌가요? 아까 누군가 성을 틀렸던? 성을 틀린 건 아니죠. 성을 말을 안 했죠. 잠깐만. 자, 앞만 제가 열어줄게요. 제시카 외동딸. 일일이 노이 시카고. 자, 정답을 외쳐주셔야죠. 해, 빨리 해봐. 조금씩 해봐. 아, 몰라. 그거는 네 삼촌 이런 거였던 거 같은데? 아닌가? 와, 아, 뒤에, 맨 뒤에 게 생각나. 함부로 내추라마 안 돼 그러면. 끝까지 아니 거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거의 다 아시는 거 같은데. 아니 소담이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그럼 차라리. 아 진짜. 폰이 없다. 아 전화하시는 거. 아 지금 두 분이 같이 전화를 걸고 있거든요. 다 맞아야 되는 거잖아. 자 두 줄이죠. 잠깐만 근데. 어 죄송해요. 할 수 있어. 검색하고 있습니다. 다르네요. 안 받아? 아버지, 전 이게 왜 좀... 자, 지금 엉뚱한 걸 검색하셨어요. 제시카 외국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과선배는 김진모, 그는 이사촌. 과선배 이름 빼고는 거의 다 아시는 것 같은데? 과선배 이름까지만 알아요, 이분께서. 아스. 아스.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진모, 뭐뭐 니 사촌 뭔데? 이거 정답이야. 99%입니다. 이거 정답이야. 이거 정답이잖아. 노출이 됐기 때문에 김진모. 아 노출이 여기도 과선배 알고 있던 것 같아. 근데 아까 저 남자 이 남자도 땡이었었기 때문에. 자 좋게 봤는데. 아 그건 아컴. 아컴. 어? 제시카부터.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진모, 김진모, 그는 니 사촌. 정답! 그는 니 사촌. 접어. 자, 이번에는 동작까지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아컴. 아컴. 와칸다 포레버! 동작이! 와칸다 포레버! 동작이! 지금 동작을 정... 아스! 아스! 정... 아스! 아스! 워칸더 포레버! 정답! 아니... 워칸더 포레버! 아니... 동작까지 맞춰야 된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아 내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동작까지 해야 되자고. 맞아 맞아 했어. 맞아 맞아 했어. 워칸더 포레버는 포레버!
와칸다 포에버. 이제 맞췄다라는 그 아 이 정도면 이제 아유. 아 진짜 아쉽다. 자, 이거 한번 가자. 이거 포에버였어. 쉬운 거 한번 가겠습니다. 쉬운 거. 정답 빨리 외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아스! 아스! 나를 쏘고 가라. 정답! 저 정도로 해주면 너무 멋있습니다. 근데 집에 술이 많아. 딴 사람 가져가면 되지. 물 많이 남았네. 일단 외치고. 일단 외쳐. 공개합니다. 정답. 자, 아커. 똑같이 해주셔도 돼요. 아커. 예, 내 몸속에 여섯 개의 총알이 박혀 있습니다. 땡! 자. 자, 정확하게. 왜냐면 원작자이 본인이 배역이기 때문에 100% 완벽. 정아 누나, 100% 완벽하게. 하나, 둘, 셋. 뭘? 아까 한 거. 와칸다? 아니. 아, 머리 막 부셔버린다. 100%. 자, 기회 이쪽으로 갔습니다. 내 몸속으로 시작. 내 몸속에 여섯 개가 박혀 있긴 한데. 뭐가 박혀 있는 걸까? 심장. 내 몸속에 여섯 개의 총알이 박혀 있어. 아니 지금 정답도 외치지 않으시고. 아, 왜 있어? 아니 저 혼잣말이에요. 아스. 아마 좀 대단해. 아 혼잣말. 아 저 들려가지고. 아, 네. 내 몸속에 여섯 개의 총알이 박혀 있어. 그 똑같이 하셨고요. 아커. 내 몸속에 일본 놈들의 총알이 여섯 개나 박혀 있습니다. 정답! 아우 간신했다. 아이고 힘들. 간신했으면 이거. 근데 기회가 와. 아 근데 대사를 내 것도 안 해보는데. 이번에도 어려운 거 한번 갈게요. 내 것도 안 해보는데. 한번 리프레시 문제인데 한번 가볼게요. 어 나 모르겠네. 네? 이거 그냥. 아스? 그냥 그거 하시면 돼요. 네. 아스? 아스? 아. 내리꺼 정답. 진짜? 왜요? 아 진짜? 진짜? 내리꺼지로 내리 그게 뭐 내리꺼 나리꺼 내리꺼 참 아쉬워. 자 다음은 어? 그 유명한 어머, 위협과 벌교 꼬막과 기장미역. 제가 할게요. 공개합니다. 아스요. 자,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아, 잠깐만요. 지금까지 이런 것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아니, 왜 서비스를 마음대로 줘요. 서비스에 주는 건 마음이지. 아, 잠깐만. 세상에. 세상에 이런 맛이 있나? 세상에 이런 맛이 있나? 네, 정원 누나요? 세상에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치킨인가 통닭인가? 자, 비슷하지만 틀립니다! 땡이고요! 자, 이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신현우 선배님. 치킨인가 통닭인가? 박수! 치킨인가 통닭인가? 세상에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수원 월가미 원갈비 통닭입니다. 아. 정답! 아.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정답! 어, 그거야? 잘했어. 나이 먹어서 게임하는 게 엄청 재밌는구나. 어? 엄청 재밌어, 게임이. 재밌어, 힘들잖아. 이 연기 많이 나오네요? 아컴! 아컴! 어,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땡! 중요한 게 자, 이쪽으로 기회 넘어갔습니다. 네. 아스! 김혜영, 그거 장난이로 막 치는 거 아니야? 아컴, 아컴! 김혜영! 아컴! 주부 형님, 그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정답! 아~ 김혜영이 누구예요? 김준부였어? 이준부예요. 아, 뭐, 김준부였어. 공개합니다. 아컴! 아컴 나왔어요. 사랑은 돌아온 거야! 맞아! 정답! 저거 나올 줄 알았어. 자, 오늘 권상우 씨 계속 나왔는데 정우 씨 한마디 좀. 내 상우야 미안하다. 공유합니다. 가스! 아컴 먼저 나왔어요. 셋.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정답! 잘한다. 잘한다.
자, 아, 누나 진짜 잘하네요. 왜 이걸 못하세요? 이거 마시면 기억 돌아오는 거다. 아, 이건 젊은 친구 마실... 젊은 친구? 그래. 아, 컴퓨! 아, 컴 빨랐어요? 하나, 둘, 셋. 이빵구 똥구야! 맞다! 나이스. 다음은 어르신 문제입니다. 아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정답! 저걸 어떻게 알아요? 뭐예요, 저거? 아스는 빨리 잘했어. 맞아. 사람과 전쟁이네? 아, 저 맞죠. 아, 정답입니다, 정답. 자, 드라마 불새에서 나온 에릭의 명대사죠. 자, 힌트. 어? 누나? 아스.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정답! 와! 아저씨. 어, 뭐죠? 뭐죠? 대표들끼리의 싸움인데. 수장 대결. 아, 이러면은 이제 일부러 내가 빠져준 거야. 드라마야. 네. 그럴까? 구호가 빨라야 됩니다. 구호가 빨라야 됩니다. 무조건 불러. 불러. 일단 불러. 공개합니다. 아스. 나 떨고 있니? 정답! 아니 지금 야. 아니 본인이 지금 보디가드로 나오셔서 저희가 다 이걸 보면서 막 가슴 졸이고. 이거 좀 편파적으로 낸 거 아니야? 문제를 근데? 해주셨잖아요. 아 그래도 바다이다. 자, 축하드립니다. 아우, 많이 아깝다. 아, 계속 맞추고 싶어. 연말 선물을 딸기. 딸기 먹고 싶다. 이러다 다 죽어. 나 너무 무서워. 정답. 혼자야? 어, 아직 싱글이야. I'm the father. 정답.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하자. 정답. 괜찮아, 우리 두 명밖에 안 나왔어. 이해되네. 자, 이번 거는 외국 영화지만 아주 간단한. 하지만 여기에 감정, 연기력을 보겠습니다. 하지! 아, 자, 감정 잡고요! 컴백. 누구야? 어? 누구야? 어? 컴백. 아컴! 땡! 아컴! 감정 잡고. 잭! 이름 부르니까. 잭! 이름 부르는 거야? 네, 이름 부르는 장면. 무엇이 중요한디? 아, 정답! 아, 맞다. 야, 이걸 더 없잖아. 진짜. 할 수 있어, 이현아. 야, 동주가 응원을 해야 돼? 야, 이거 옛날 거라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려서 가볼게요. 공개합니다. 아스! 아, 뭐죠? 얼마면 돼? 얼마면 된대? 조금 길게. 이게? 제가 시작만 해줄게요. 아, 그럼 자, 사랑? 웃기지 마부터 시작입니다. 사랑? 웃기지 마. 얼마면 돼? 자, 띵! 자, 띵! 띵이구야! 자, 띵! 띵이구야! 급해 지금! 사랑? 웃기지 마. 이젠 돈으로 사겠어. 돈으로 사면 될 거 아냐? 얼마면 될까? 급해 지금! 자, 기회 넘어갔습니다. 이현 씨! 돈으로 사겠어. 전화로 사겠어. 전화로 사겠어. 전화로 사겠어. 뭐죠? 어디서 들리는데요? 자, 열심히 하나, 둘, 셋. 사람 웃기지 마. 전화로 사겠어. 바로? 전화로 사겠어. 돈으로 사겠어. 자, 땡! 아스, 연씨. 자, 연기. 그거 맞아요? 사람 웃기지 마. 돈으로 사겠어. 얼마면 돼? 얼마면 살 수 있는데? 아, 애매한데 이거. 아니 왜냐면 거의 맞췄는데. 그쵸? 사람 웃기지 마. 야, 웃기지 마. 자. 아스. 땡! 아스. 사람 웃기지 마. 웃기지 마. 돈으로 사겠어. 돈으로 사겠어. 얼마면 돼? 얼마면 되니?
얼마면 살 수 있어? 그거 아, 똑같이 했잖아. 사람 웃기지 마. 돈으로 사겠어.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니? 정답! 아, 진짜 힘들었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상암동 특산품. 자, 상암동 특산품은요. 신설기 달력과 CJ 상품권입니다. 이거 아, 왜 내가 민망해? 야! 아, 신설기 달력. 신설기 달력. 이거 갖고 싶은 사람 많아, 피우야. 하나, 여러 귀여워. 나 좋더라. 이거 어디서 쓸 수 있는 거예요? 5만원권이에요. 우와, 이거 진짜 많아. 이게 몇 개? 얘들아. 이게 몇 개? 얘들아. 이게 몇 개? 얘들아, 두고. 거기 두고. 얘들아, 두고. 거기 두고 가야지. 이게 진심 반응이 없구나, 연기가. 그치, 누나? 아니, 조심이네. 아니, 되게 많아가지고. 네, 달력, 신설기 달력입니다. 이거 빨리 게임에서 따고 싶네. 자, 막판입니다. 네. 공개합니다. 당신 부셔버릴 거야. 정답! 특급 칭찬이야? 가까이 가요. 이거, 아, 조급해진다. 아컴! 아컴!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정답! 아, 귀여워! 자, 가볼게요. 야, 요거는 야, 이거 진짜 힘들다, 이거. 이거 힘들어. 이거 엄격하게 봅니다, 저희. 엄격하게 봐요. 영화 엑시트에서 구조로 아~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 아컴! 아컴! 따따따따! 따따따따! 아, 다시, 다시! 어. 잡혀!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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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지금 아컴 따따따까지 맞아요. 네. 따따따따따따따따 정답! 야 어떻게 이거 대박. 안 끝에 틀린 것 같은데? 이걸 왜 외우고 있는 거야? 이거 유행어였어요. 유행어. 보면은 외울 수밖에 없어. 계속 이것만 자 이거 톤 과연 살릴 수 있을지 이번 영화입니다. 자 유승범 배우가 자 아 이거 아까 오케이 오케이 보지 마 화이가 계속되면은 걸린 줄 알아. 정답! 야 부디까지 잘 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봐주면은 계속 봐주면 둘리 나올까봐 정말 정말 둘리 나올까봐 정말 정말 화이가 계속되면은 둘린 줄 안다고 인기 있는 드라마입니다. 갑니다. 그거. 시크릿 가든. 자, 시크릿 가든에 자, 길라임 씨는 길라임 씨는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이뻤나? 아컴. 아컴. 길라임 씨는 언제부터 이뻤나? 언제부터? 아스! 아스! 길라임 씨는 옛날부터 이렇게 이뻤나? 옛날부터 아니고요. 땡. 아스! 귀엔 이쪽에 있네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 둘, 아컴! 아컴! 길라임 씨는 원래 이렇게 이뻤나? 아스! 아스! 길라임 씨는 날 때부터 이렇게 이뻤나? 날 때부터 아니고요! 땡! 아스! 자, 언제, when이라는 뜻이 사실 이렇게 표현이 된... 길라임 씨는 몇 살 때부터 이렇게 이뻤나? 정답! 오! 정답! 오! 오! 오, 대박! 야, 우리 때려 맞추는 중이야. 야, 여기 이제 이정재 씨 한 분 남았습니다. 여기 세 명이고요. 할 만한 거지. 자, 하자. 형은 다리 아프서 계속 앉아 계시는 분. 네? 일어나시지 않으시는 분. 아니에요. 아까 따따따 해서 힘을 너무 많이 써 가지고. 아, 그때 너무 많이 일어났구나. 어우. 반전됐어, 지금. 아, 이거 모를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 한 번 오랜만에 외국어 문제입니다. 아컴! 아컴! Why so serious?
정답! 와~ 정답! 와~ 진정신 진정신 아니 알아 아는데 와 뭐 있는 줄 알았어 그냥 했어야 돼 아 너무 수고하셨네 이렇게 아 자 영화 드라마 퀴즈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저희가 준비해온 두 가지 게임은 이렇게 해서 끝이 났지만 사실 아쉬운 점이 아까. 있었어요 이게 방송에 나가면 여러분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게 자기들 건 그렇게 죽을 각으로 따가면서 직원분들에게는 단판으로 한번 두 대표님들이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이정재 씨, 정우성 씨가 앞으로 잠깐 나와주세요. 네. 마지막 미션은 두 분의 합동 미션으로 두 분이서 합쳐서 제기 10개 차기입니다. 아 합쳐서? 합쳐서요? 네. 합쳐서? 그러니까 10개씩이나 10개를 아~ 10개 10개 못 찾으세요? 아 이거는 뭐 그냥 상품을 그냥 다 가져가시겠다는 아니 형 보통 몇 개 찾으세요? 학생 3개 오! 오! 4개 진짜 3개네요 학생 3개는 진짜? 10개 무리예요 10개 무리예요 아가이 아가이 발로 넘겨주시면 발로 받아요. 그걸 어떻게 넘기죠? 가까이 붙어 있으셔야 되겠다. 그 잘 찬 사람이 네 개 차고 넘겨줘야 돼. 누가 먼저 할 거예요? 내가 먼저. 왜 이렇게 돼요? 자기가 먼저 한대. 자기가 먼저. 자기가 먼저 한대. 자기가 먼저 한대. 자, 직원의 복지와 아티스트의 미래가 이 두 분의 호흡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까지요? 아니 그렇잖아요. 두 분의 호흡이 안 맞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아, 뭐 이게 뭐라고 왜 이렇게 도전 소리 하기가 싫어. 떨려, 씨. 아, 알았어, 잠깐만! 중간에 제가 따닥을 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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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잘 보셨네. 3개 차고 2개 찬 거야. 맞아요. 따닥! 따닥이 여러분의 호흡을 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성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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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상품들은 모두 우리 직원분들께 드리고 갈 거고요. 오, 대박. 자, 두 분들 아우 이게 뭐라고 이렇게 이쁘다. 네, 다 같이 모여서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정아 누나. 네, 오늘 아티스트 컴퍼니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아티스트 컴퍼니 배우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웃는 일만 가득하세요. 올해에도 저희 회사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아티스트 컴퍼니 식구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웃을 수 있는 일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영화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모두가 다 힘드시게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됐는데 어떤 미래가 있을지 모르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건강과 행복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열심히 구경하고 헐! 아, 그 덩크야!
아유, 아유, 아유. 아우, 딱 저기 괜찮았는데. 그럼 쓰레기 되는 거야, 바로. 꼭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아, 내 머리 빡 찢어버린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나 봐. 아니, 사과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럼. 여러분 다 빈손으로 가시는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제가 그래도 인연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해적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출장 15회입니다. 존재감 없고 이기적이에요. 야, 육체소 아트만 1장 2장. 아, 그러세요. 아, 그러네요. 진짜 우리가 똥손인가? 우리 진짜 다 꽝손인가 봐. 이 정도 되면 좀 치사하다. 아, 지금 제가 이러려고 시작한 게임이 아닌데. 아, 잠깐만. 아, 나 하고 있잖아. 기억났어! 너무 싫어. 너무 싫다니. 너무 싫다니. 갈비뼈가 좀 이상해요, 지금. 저희까지 왜 저래? 저 반납할게요. 저도 반납할게요. 네 개. 뭐? 아, 원래 내 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뺏긴 기분이지? 어차피 더 이상 잃을 게 없습니다. 와! 그만해요, 형! 형, 집에 가게 해! 23, 24, 25, 25.